고대 이집트의 벽화입니다. 아멘오피스 3세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의 무덤이었는데 3400년 전쯤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2000년을 더하면 되겠죠. 기원전 1400년 전이니까. 이때 만든 정원이에요. 굉장히 환화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담장이 있고요. 담장이 있고 네모났습니다. 그죠? 네모네. 나무를 되게 많이 심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그려야지.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얘는 인면도와 평면도를 어떻게 그렸어요? 동시에 그렸어요. 뭐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정도 그림만 그린 것도 대단한데 잘못 그리긴 했지만 이 그림에서 이제 한 서너 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나무를 집안에 벽이 있고 담장으로 둘러쳐 있는 곳이에요. 왜 담장으로 둘러쳤냐? 내 거라고 하는 영역성 때문에 그래요. 정원은 내 거예요. 그 공간적 영역이 있어요. 근데 네모난 이유는 아마 담장을 쌓기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모나게. 그리고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나무가 많죠, 꽤.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나무를 심은 이유. 외부로 차단. 뭐 차단은 담장이 하고 있는 건데. 예. 난방용으로 쓴다. 야, 굉장히 실용적인 시대. 부의 상징. 뭐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러면 부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거다. 그때 유행이었다. 모르겠어요. 굉장히 본능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나무를 심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늘이 생기죠, 그죠? 그늘. 그러니까 시원해지기 위해서 심은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은 거는. 즉, 쉼터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정원이다. 쉼터. 그러니까 쉼터라는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나무를 줄줘서 심었습니까? 삐뚤삐뚤 심었습니까? 줄줘서 심었죠. 왜 줄줘서 심었을까요? 여러분들, 줄줘서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 과장님. 그늘이 계속 연속되라고.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네, 그늘이 계속 연속되라고. 진짜 줄줘서 심었죠, 다. 그죠? 다 줄줘서 심었어요. 줄줘서 심은 이유는 물 주기 편하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논리가 아니에요. 모든 거는 본능적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쉬는 곳이 시원했으면 좋겠다. 근데 관리하기 편했으면 좋겠다. 이 욕구들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정원들은 대부분 정형식입니다. 우리나라 정원도 정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자연스럽게 만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원은, 가든은 정형식이 많습니다. 똑바로 뭘 심고 똑바로 이렇게 가꾸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자르고 물 주고 심고 하는 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선이 많아요. 다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연못이 있어. 연못은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왜 연못을 넣었을까,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물 주려고. 그 연결해서 또. 근데 물 주면 여기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아? 응? 내가 보기에는 이런 물도 이용했지만 아마 물을 주는 건 따로 줬을 거예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은 여기. 수생식물을 보려고. 아, 수생식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물은요, 정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해도, 공간을 만들어도, 어때요? 갈비집 가보면 항상 뭐가 있죠? 물레방아 있죠, 그죠? 물레방아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 금붕어들 엄청나게 큰 것들, 그죠? 잉어들 막 있고 그러잖아요. 바로, 물은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원합니다. 물은 시원해요. 증발되는 이 증발 그 기화열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죠. 그죠? 일단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선선함과 시원함과 경관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는 보면 굉장히 많은 물고기와 어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수생식물 같은 다양한 식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은 꼭 중요한 요소다. 근데 물은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하고요.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모여놓으면 어때?
썼거든요. 이게 물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면 여기 약간 좀 환해서 잘 안 보이지만 뭔가 까만 것들도 있고 초록도 있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는 이 얘가 정체가 어? 꽃밭. 야, 꽃밭. 일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포도밭입니다. 포도. 포도. 포도는 어디에 길러져요? 포도가 땅에서 이렇게 덩굴성으로 이렇게 커서 어때요? 가지가 위로 올라가서 거기 그냥 번지죠. 번지면서 주렁주렁 달리죠, 그죠? 그 밑에 있으면 잎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시원하고 거기서 따먹을 수 있잖아, 그죠? 굉장히 넓은 땅을 햇빛이 비치는 곳에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정원에서는 시원해서 쉬고, 그죠? 쉼터로서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뭔가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을 만한 거. 먹거리도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정원의 휴식은 쉼터로서의 기능과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의 기능도 있다. 쉼터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는 볼거리가 있어야겠죠, 그죠? 볼거리를 위해서 새나 뭐 이런 수생식물들이나 또는 많은 것들을 도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정원이 갖고 있는 원형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겁니다. 이거 막 확 넘어가네. 이게 민감해졌지, 얘가? 얘입니다, 얘. 여기. 이게 이제 중세의 수도원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작은 곳을 땅을 핵지를 나눠서, 그죠? 여기에 뭔가 다른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놨어요. 이 식물들이 뭐냐? 다 약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는 약초원이 있었어요. 왜 약초원을 만들었는가? 수도원에는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몸을 좀 뭔가 이렇게 개선하고 건강을 찾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기도로 쓰면 안 될 때 이런 약초들이 효과를 해준 거고, 그 약초를 가꾸는 이 사람이 바로 수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맨델이라고 하는 우리 유전 법칙 만든 분 아시죠? 맨델이 직업이 수사예요, 수사. 그래서 오랫동안 이 식물 갖고 실험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분이 뭘 갖고 하죠? 강낭콩 갖고 하죠, 강낭콩.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 강낭콩 갖고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이런 약초원이 있었고, 이 약초원이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식물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고 이것이 용도가 어떤지를 연구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게 대학의 부속 식물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럽의 식물원이 됐는데, 바로 우리의 정원의 모습 안에는 이런 약거리, 약초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정원을 만들 때는 좀 전에 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를 얻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초를 얻을 수 있는 약거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거리들을 좀 더 우리가 특화해서 요즘 우리 시대에 응용한 게 허브원입니다. 여기서 허브원은 여러분들이 좀 만들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욕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본능. 그리고 지금같이 아름답고 꽃들이 많이 피고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는 르네상스 이후에 16, 17세기에 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절대 왕정이 힘을 통해서 나의 권력과 나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베르사유 궁전을 비롯한 다양한 궁궐 정원들이 볼거리를 만드는 기초를 주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네 가지가 정원의 구성 요소다. 첫 번째는 쉼터가 있어야겠다, 그죠? 쉼터로서의 기능. 두 번째는 먹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겠다. 세 번째는 약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겠다.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정원의 전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이런 정원들을 뭐 과감하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쉽습니다, 그죠? 이 그림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구멍 뚫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한번 뚫어도 보고 안 뚫어도 보고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좋은지, 중요한 건지를 이해하는 게 좋은데, 정원은
만든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유지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주 동안 정원을 만드는 일도 배우지만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근데 관리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병충해가 별로 없는 것들, 좀 쉬운 식물들을 토대로 정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원은 법적인 그 근거를 갖고 있어요. 2015년도에 발효되기 시작한 정원, 수목원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 안에 제4조에 보면, 제4조 2항에 정원의 이 나름대로의 정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정원은 바로 공동체 정원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 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입니다. 이 정원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한 20, 30년 동안 가꾸고 함께할 정원이고, 국가정원은 2015년도에 순천만을 국가정원으로 1호로 지정이 됐고, 지금 울산의 태화강 주변이 국가정원 2호로 지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게 바로 지방정원이고요. 그 다음 민간정원은 사립정원들입니다. 사립정원.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정원 문화라는 게 어떤 거냐. 정원 문화라는 게 사실은 생활 문화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정원 문화 개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작하면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생활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인 거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많은 곳에 정원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정원도 정원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짜투리 공간도 정원이에요. 그런 정원을 함께 나누고 감상하고 하는 것 통해서 정원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문화가 먼저일까요? 산업이 먼저일까요? 정원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문화가 형성이 되면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인. 여러분도 와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와인. 우리가 와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잔에다 따라 먹을 수도 있지만, 어때요? 와인은 별도의 와인 잔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와인을 먹을 때 감자탕 먹으면서 야, 와인 하나 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야, 감자탕 두 그릇 주세요. 그러면서 이거 뭐 와인 한 병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뭐가 있어요? 안주가 따로 있어. 안주 뭘로 먹죠? 네? 치즈? 네. 육포? 뭐 이런 거 있죠? 뭔가 좀 달라. 그죠? 뭐 우리 족발 시켜놓고 야, 와인 먹고 이러진 않아요. 그죠? 뭔가 이게 그들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인을 맛보면서, 이거 와인이 뭔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예? 네? 소믈리에라고 하는 자격증도 따로 있어요. 그죠? 그 와인과 관련된 그 품질이 다양한 것들을 구별해내고, 또 와인을 따는 기계가 따로 있죠, 그죠? 오프너도 따로 있고요. 와인을 막는 코르크도 따로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산업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30년 전에 우리가 와인 먹으셨어요?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15년쯤에, 그죠? 와인바가 생기면서 와인 문화가 와이너리와 함께 뭔가 이렇게 퍼지고, 지금 그래도 소중한 사람 만나면 와인 한 잔, 그죠? 막걸리 한 잔. 처음에 딱 대면하고 막걸리 한 잔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좀 친해지면 막걸리를 먹지만 처음에는 와인 문화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산업을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전 정원도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산업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인데요.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는 5일간 열어요, 5일간. 그러니까 5월 달에 5일간 여는 플라워쇼인데, 첼시라고 하는 것은 런던에 잘 사는 동네입니다.
뭐 우리나라 서울에 뭐 잘 사는 동네와 비슷한 그런 동네에 병원이 있는데 그게 왕립병원, 로얄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병원의 잔디 앞마당에서 5일간 열려요. 그 5일간 열어서 버는 수익이 2011년도에 따져보니까 1,403억이야. 어마어마하죠. 5일 동안 버는 게. 저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비행기값 또는 뭐 숙박, 먹거리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순수한 입장료와 판매 수익, 임대료를 따져서 나온 돈인데 그 돈 금액을 누가 추산했냐면 코드라가 했어요. 우리나라 무역공사가. 왜 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체스 플라워쇼 같은 플라워쇼 비슷한 박람회를 했죠. 언제 했어요? 2013년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했다고요. 며칠간 했냐면 6개월간 했어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 거죠. 6개월간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건 안 나쁜 사람들인가? 예. 여러분들 2013년 4월 20일 날 시작해서 10월 20일 날인가 끝났는데 저는 두 번 이상 갔었죠. 그런 문화가 지금 영국의 문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도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에 처음으로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를 연 곳이 어디냐면 시흥시예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옆에 있는 옥구공원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정원문화 박람회를 연 곳입니다. 그래서 시흥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던 지자체예요, 시흥시가. 그래서 제가 시흥시의 옥구공원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분당 중앙보다 한 10배는 더 왔었던 것 같아요. 자주 와서 뭐 자문도 하고 같이 하고 그때 제가 추진위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 뭐 하셨어요? 2010년도인데 8년 전이었어요. 8년 전에 이 옥구공원에서 정원문화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105 신도시가 갖고 있는 땅의 의미, 그때는 여기가 뻘이었어요. 그때 2010년도에는 옥구공원만 이렇게 있고 정자가 있었던 곳이고 그랬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의 시흥시예요. 여러분들 영국의 이런 정원문화와 관련된 것을 잘 받아들여서 국가의 브랜드로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예요. 여러분들 싱가포르는 사실은 독립은 우리나라보다 늦게 했고 더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국민소득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죠? 한 3만 불 되잖아요. 이제 3만 불 된다고 하는데 이 정원문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의 나름대로 생활 일상 속으로 이렇게 침투하려면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만 불이 넘어야지 정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삶의 질의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서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요. 싱가포르는 6만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두 배예요. 작은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가 마이스 산업과 관광 산업 또는 컨벤션 산업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국익을 정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었죠. 사실은 리콴이 총리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약간 독재적인 측면의 정권을 잡아서 가든 시티 싱가포르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탕이 돼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됐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자산도 지금처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넘어서서 이런 경험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산업혁명이 어떻든 간에 새로운 유형의 산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문화의 핵심이 바로 정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게릴라 가든이 들어보셨죠? 네, 게릴라 가든이 이겁니다. 게릴라 가든이 이렇게 좀 정원이 꾸며져 있지 않은 곳을 정원사들이 가서 꾸며주고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전법이 전술이 게릴라 전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게릴라 가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게 2004년도에 시작된 사회적인 운동 중에 하나예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가든이라는 12,000원짜리 책이 있는데 번역된 책이고요. 이 책을 보면 어떤 구조로 이 사람들이 이런 정원 활동들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활동들 덕분에 범죄가 많았던 도시의 마을이 범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손님도 많아지고
또 깨끗해지고 마을 주민들의 만남도 많아졌다는 그런 효과들이 되게 많은 그런 정원 이야기입니다. 유럽에는 이 책이 되게 그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판도 나왔는데 이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천안개의 정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정원에 천안개 중에 우리나라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기분 매우 나쁩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천리포 수목원. 예, 여러분들 천리포 수목원은 만리포 해수욕장 옆에 있어요. 만리포는 천리포 수목원 옆에 있어요. 어딘지 알죠? 태안에 가면 있습니다. 태안. 태안에 가면 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십리포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꼭 가보세요. 천리포 수목원은 여러분들이 봄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목련 종류가 400종 이상 있는 대표적인 멋진 수목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수목원을 영어로는 아보로텀이라고 합니다. 아보로텀. 처음 들은 단어일 거예요. 영어로 보면 아보로텀인데 제가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식물원이 커요? 수목원이 커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수목원이 커다가 그럽니다. 참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식물원이 더 큰 겁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범위와 수목이라고 하는 범위를 따지면 어느 게 큰 거예요? 식물이 훨씬 큰 거죠. 그죠? 식물 안에 수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무라는 게 어때요? 키 큰 나무는 교모, 키 작은 나무는 관모 이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를 보면 식물이 더 크죠. 그래서 식물원이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목원이라는 용어를 좀 일찍 시작했고 천리포는 수목원, 아침고요도 뭐라 그래요? 수목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구대학은 신구대학 식물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식물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덕궁 후원입니다. 어디죠? 비원입니다. 비원. 시그릿 가든. 이 두 개가 그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알려졌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결과인데 이 999개가 그럼 외국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이쁘지 않습니까? 요거? 이쪽 거? 이쪽 거 어때요? 요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튤립입니다. 튤립. 튤립은 구근류고 뭐 알뿌리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다 이렇게 쭉쭉 커서 지금 튤립 나왔나 안 나왔나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노지에 얘를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알뿌리를 심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싹도 나고 꽃이 딱 피려면 4월 중순쯤 돼야 돼요. 근데 에버랜드 가면 지금도 피어 있는 거는 온실에서 포트로 미리 이렇게 좀 가온을 해서 우짜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은 거죠. 실제로 땅에서 노지에서 이렇게 자란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튤립이 많아요? 네덜란드입니다. 그죠? 네덜란드의 튤립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 튤립이 있는 나라, 네덜란드의 유명한 정원입니다. 퀴퀘노프라고 하는 정원인데요.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바로 옆에 리세라고 하는 도시에 위치한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딱 두 달만 열고 1년을 먹고 사는 정말 짜증나는 멋진 정원 중에 하나입니다. 퀴퀘노프라고 영어로는 키친 가든이라는 뜻이에요. 부엌 정원이란 뜻이죠. 여기에 보통 이 장미를, 아니 장미가 아니라 이 구근류인 이 튤립을 600만 개 정도를 심는데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네, 무스카리나. 그죠? 요 시기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느 타이밍에 무슨 꽃이 피는지를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한 정원의 요소다. 딱 요게 봄에 4월 중순에 맞이할 수 있는 경관입니다. 제가 여기를 갔더니 2007년도에 가봤어요. 또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이게. 아 이게. 그 4월달에 가야 돼요. 이게 4월달에. 5월달에 가면 튤립이 굉장히 많이 져요. 져요. 여러분들 퀴퀘노프 한번 가자고요. 돈 모아서. 천한 개가 있대는데 그죠? 천한 개 중에 우리에게도 최소한 몇 개는 가봐야 될까요? 최소한?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좋은 걸 많이 보는 게 욕심도 생겨요.
아, 나도 저렇게 꾸며봐야지. 그래서 그림책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원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나라는 아까 얘기한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가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식물원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가 또 그에도 많은 편이죠. 한 100여 개 되니까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지금 4월달, 5월달은 6월달까지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함께 동료들과 좀 미리 공부해서 특별히 식물을 모아놓은 주제정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구대학 식물원의 주제정원 중에 유명한 데는 라일락 정원이에요. 이런 데를 라일락이 꽃피는 시기가 그것도 굉장히 식물 종류별로 들리는데 신구대학 식물원은 라일락을 340품종 정도 모아놨어요. 대박이죠? 예. 여러분들 아까 목련은 철리포스목원, 그죠? 또 몇 군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산수유 좋아하는 사람은 한택식물원에 가면 산수유가 이 양 병렬로 쫙 심겨져 있는 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꾸며놓은 곳들을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못 보잖아요. 그죠? 가서 이렇게 가서 꼼꼼히 보고 나중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고요. 제가 이제 산업을 얘기하고 싶어요. 산업. 산업은 돈과 관련됩니다. 돈과 일자리와 관련돼요. 그죠? 저는 이 산업 얘기는 우리가 돈을 벌겠다라는 의도도 있지만 단 이 산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년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많이 이렇게 드실 수도 없잖아요. 드시나? 네. 드시네요. 보니까. 네. 많이 드시네요. 많이 드시지 못하는 이유는 소화가 잘 안 되거든. 나이 들면. 소화가 잘 되나요? 아, 잘 되시네. 더 이상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여하튼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뭔가 새로운 활로로서 정원산업이 잘 육성이 됐으면 좋겠다. 정원산업을 알리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물 종류들, 아까 얘기한 뭐 튤립이나 이런 구근류도 되게 중요한 자원이고 산업의 요소지만 그 외에도 필요한 도구들, 전전가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소품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정원 바닥재 또는 관리용 어떤 기구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방석, 정원사용 방석 또는 정원사들은 앞치마를 별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걸 우리 에어프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방에서 쓰는 에어프론 딱 입고 이렇게 나와서 정원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다른 그 색깔이 좀 짙어서 흙이 묻어도 좀 티가 안 나는 그런 좀 튼튼한 옷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속옷이 그러니까 이제 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명, 바닥 포장재, 거기에 들어가는 소품들 아기자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정원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정원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앞으로 저는 10년 사이에 급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틀리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게 산림청이 2016년도니까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 계획인데 제가 비판을 좀 했어요. 지금 한국의 정원 산업의 규모는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조 4천억의 시장 규모는 대부분 뭐냐? 식물 소재의 유통이 많아. 식물 소재에 굳히는 게 많아요. 그게 9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에 보면 절반 정도가 이런 재료고 나머지는 대부분 서비스와 교육이에요. 또 그런 새로운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아요. 관광 이런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여기는 1조 4천억에서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한 3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클 거다. 두 배 정도로. 왜?
천만의 시니어들이 있거든요. 이 천만의 시니어들이 정원을 가꿀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어요.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정원을 가꾸겠다는 거죠. 백오신 도시의 생명공원, 뭐 지금 20평 좋지만 20평 하다가 이제 기수가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도 이게 들어와요. 이게 밖에서만 하지 않고 집안으로도 식물이 들어옵니다. 가꿔보면 가꿔볼수록 재밌거든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서로 자랑도 하게 되고 서로 경쟁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저는 정원 문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바둑이나 바둑 있잖아요. 바둑, 낚시. 낚시 문화 요즘 막 도시어부를 비롯해서 막 엄청난 텔레비전 하시죠. 낚시가 사실은 등산보다 훨씬 더 많은 레저 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레저 인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정원 문화와 연결이 될 거고 산업이 발전할 거다. 3조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유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늘 드시는 아메리카노 있죠. 아메리카노. 제가 사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커피를 마시게 된 거는 6, 7년도 안 됐어요. 나는 늘 봉지 커피였어. 나는 봉지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였지 아메리카노라는 걸 마시기 시작한 거는 우리 식물원에 카페를 만들면서 제가 그런 걸 해야 되나 보다 해서 늘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마시기 시작해서 인이 배겨서 지금은 투샷이 아니면 맛이 없어. 원샷은 아니고 제가 500원을 더 주고 항상 플러스를 시켜요. 그래야지 이게 커피 맛이 날 정도로 중독이 된 거예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순간에 천만 노인들이 바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원사가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국이에요. 싱가포르가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땅을 만지는 노력을 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영국도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가드너들이 학교에 파견 나와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유능한 가드너들이 많은 거지. 유능한 시니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정원을 가꾸고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저는 학교 운동장의 절반 이상은 정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가꾸시는 사람이 없어. 왜? 만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원을 만든 순간보다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 그 가꾸는 인력이 없어서 못 가꾸는 거예요, 지금. 영국은 어떻게 가꾸냐? 모든 국민이 가꾸어요. 옆집에 정원이 가꿀 땅이 있는데 꽃을 안 심고 안 가꾸잖아요. 영국은 어떻게 하느냐? 고발해버려요. 그게 문화야. 그래서 마을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공동의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책임의 어떤 나름대로의 규모로 됐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커피 시장이 6조 7천억이거든요. 6조 7천억이에요. 지금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카페베네는 망했잖아요. 그죠? 그 스타벅스를 비롯한 수많은 뭐 에디아를 비롯한 뭐 많잖아요. 그죠? 이름도 막 굉장히 외우기 어려운 그런 수많은 커피숍들이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데는 급속도로 이게 뭔가의 문화적인 전환이 있었죠. 저는 그런 전환이 정원으로도 바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 10년 전부터 사실 느껴왔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마련해 주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아까 공동체 정원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가꾸는 정원, 함께 가꾸는 이 공동체 정원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어디에 만들 거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학교가 12,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105 신도시가 생기면서 12,001개가 됐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 수는 점점 늘어나요. 신도시가 생기면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500가구가 생기면 한 초등학교를 만들고 초등학교가 4개가 있으면 중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근린주구 개념에서 학교를 만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분당은 30년 전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3번도 마찬가지고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많은 초등학교들이 있어요. 분당구에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평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희 동네의 초등학교는 폐교 유기처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아이를 새로 낳은 사람도 없고 초등학교를 다닐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녔던 학교는
10반이었어요. 저희 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는. 우리 조카가 다닐 때는 3반이었어요. 지금은 급격히 줄어서 2반을 겨우 유지해요. 그리고 입학 자원이 없는 서울권과 경기도권역의 신도시, 즉 30년 전부터 신도시가 됐던 곳에 엄청난 학교가 폐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붙어있는 학교도 있죠. 초등학교 하나와 옆에 중학교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붙어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학교가 여러 개 이렇게 모여있는 학교들은 드디어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골 얘기가 아니에요. 전라도, 경상도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성남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이미 시흥도 오래된 도시에서는 즉 입학 자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을 저는 100% 운동장을 마을 공동체 정원, 이 공동체 정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긴 거냐? 공동체 정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아까 얘기한 제 세 가지 개념, 네 가지 개념이죠. 뭐였죠? 쉼터, 그 다음에 먹거리, 그 다음에 약거리, 볼거리가 함께 있는 정원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이건 누가 갖고냐? 바로 마스터 가드너와 같은 시민 정원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 장소가 없다. 장소는 여기 우리 백옷 생명공원도 있지만 저는 학교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학교. 그 학교가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지만 운동장의 가용성이 높은 곳들은 일부 저는 정원으로 꾸며서 함께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 그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막 심으면 안 되죠. 그래도 관리하기 쉽고 병충해도 강하고 또 병충해 났다면 관리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시민정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하는 정원 기본 지능 기본 계획이 2016년 9월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보면 바로 정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 정원 정원을 공유를 확대하겠다. 시민들과 함께 정원 문화를 저변 확대하겠다. 소유자 중심에 맞추면 정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 국가 정책으로서 이 예산을 못 땄어요. 근데 그 농진청도 관심이 있습니다. 농진청도. 이게 이 산림청뿐만 아니라 농진청도 관심이 있어서 실용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관상, 휴식, 그다음에 생산, 키친 가든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 할 거냐? 바로 공원에다도 침투하고 학교에도 침투해 가면 좋죠. 그래서 참여한 의사가 되게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옛날에 조사한 걸 보니까. 그리고 교육도 되게 필요하다. 거기에는 제일 많이 요구하는 교육이 정원 내 병해충 방제 방법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꾸는 일입니다. 식재 방법도 그렇고 전정, 전지 방법, 유지 관리 방법. 여러분들 멀칭한다거나 겨울을 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꼴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례랑 이런 걸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사례인데 영국은 1964년 제가 태어난 해예요. 55년 전에 브리튼 인 블룸이라고 하는 운동을 해요. 꽃 속의 영국이라는 이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마을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준 거죠.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쭉 보시면 되고 처음에 시작은 프랑스에서 시작했다고 되어 있지만 64년부터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한 개만 수상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마을을 나누어서 칭찬하는 거죠. 잘 꾸며진 마을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는 거죠. 상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상을 주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마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지인이 많이 놀러 오는 거예요. 보러. 그러니까 그 마을에 술집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렇게 자부심이 생기니까 공동체도 애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지금 1000개가 넘는 마을이 신청하고 있고 2만 명이 넘는 시민 정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이 55년 동안 한 운동인데, 이 운동이에요. 이 운동. 이게 이제 브리트니 블룸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 이 엄마는 회사 갔어요. 이 엄마는 회사 가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저씨가 모여서 가꾸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마을을 가꾸는 사람이 다 시니어예요. 이 사람들이 햇빛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 푹 차지. 그 다음에 땅 만지니까 마이코 박테리움 100K 마시죠. 햇빛 보죠. 그리고 마을 좋아지니까 서로 이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뭐 이건저건 얘기 많이 하겠죠, 그죠? 몰래 새벽에 나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어디서 하느냐? 가까운 곳에서 하는 거예요. 시흥도 할 수 있어요. 시흥은 정오문화 박람회를 처음으로 한 위대한 도시대니까요. 여러분들이 몰랐지만. 여러분들, 이거 안 넘어가지? 이거 보세요. 이제 아까 거는 마을이었잖아, 마을. 근데 마을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백옷 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마을 정원이, 공동체 정원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 마을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학부모들 중에 4학년 학부모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마을로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직 또는 소규모 모임, 공동체, 마을이 아닌 다른 모임에서 이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이쥬어 네이버라고 하는 상이에요. 요런 걸 잘 꾸며도 상을 받아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원이라고 하는 걸 꾸미고 이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 이거죠. 그런 노력들이 영국에, 이게 영국 거예요. 영국에서 하느냐? 아니죠. 이건 뉴욕이죠. 뉴욕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입구 안에 옆에 있는 짜뚜리 정원 곳을 잘 꾸미면 이 그린리스트 블록이라고 해서 또 상을 주는 이 뉴욕의 브루클린 콘테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자꾸 민감해졌네.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도 정원 만들 데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거든요. 여러분도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금문교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경사지도 많죠. 그죠? 다녀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요 공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띠녹지 공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다 뭘 심어놨냐? 쥐똥나무 심어놨다고. 아세요? 쥐똥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쥐똥나무는 물프레과 나무라 얘가 라일락이랑 친척이라 꽃향기가 좋아요. 열매는 쥐똥같이 생겨서 쥐똥나무라고 부르지만 꽃도 좋고 맹활력이 강해서 잘라도 좋아해요. 얘를 자꾸 이렇게 위로 쳐주는 이유는 위로 자라는 성질 때문에 위로 자라면 아래까지가 죽거든요. 잎이 다 떨어지니까 생물타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자르는데 저는 그 생물타리를 없애고 화단을 꾸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꾸미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안 돼. 중요한 몇 군데는 이렇게 꾸미자는 거예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는 고리를 그럼 몇 번 갈 수 있냐? 여러분들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5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식물원 원장 10년 했잖아요. 그죠? 화단을 10번, 5번 가를 수 있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 겨울은 집을 놓고 나요. 집. 또는 멀칭해 놓으면 됩니다. 덮어놓으면 돼요. 여기를. 그리고 봄에 또 다시 꽃을 심고. 그 일을 누가 하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놀면 뭐 하냐고. 아니, 우리 여기도 보면 샌프란시스코도 이걸 누가 하느냐? 바로 도시숲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꾸면 여기 사람들이 야, 여기다 막 쉬하거나 또는 다른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메인 거리에 몇 군데는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우리가 장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렵겠죠. 이거는 다 공무원들이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내줘서 그렇지 사실은 요거에 권한을 이렇게 내주면 블록을 내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고 가꿀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곳과 경쟁을 해서 니네는 튤립을 심어보고 여기는 뭐 수선화도 심어보고 수선화는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작은 거리에는 화분을 내놓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꽃이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곳에 사람들이 꽃을 봐야지 기분이 좋아져요. 여기 중학교 2학년 우리나라를 지켰던 김정은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던 중학교 2학년 일진 애들이 이런 거 보고 꺾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다들 꽃을 감사하고 감동해요. 꽃은 아까 생식기간이라고 했지만 벌과 나비만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혹하고 저도 유혹하고 우리 과장님도 유혹하는 거예요. 다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꽃이 있는 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재미난 이벤트인데 주차장을 정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루만. 이벤트죠. 인조잔디 깔고 화분 갖다 놓고 휴식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미국의 시애틀에서 한 파킹 데이예요. 그래서 작년 9월 15일 금요일 날 하루를 이게 원래 주차 공간인데 이걸 좀 이렇게 확장해서 정원처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이런 공간을 내가 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건 이제 밴쿠버 사례인데 뭐 이게 그 모퉁이죠. 그죠? 모퉁이. 모퉁이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모퉁이들을. 모퉁이들 꾸미는데 꾸미기 위해서는 누군가 식물을 배합하고 그 다음에 꽃이 언제 피는지를 알고 또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죠? 누가 주겠어요? 이 마을 주민이 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 집과 곁에 있는 곳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리는 아직 150도시는 그러기는 어렵지만 파리의 경우는 땅이 워낙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정원을 꾸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은 뭐냐? 기존의 개인주택에 있는 정원들을 여는 거예요. 열도록 하는 거죠. 그걸 나눔 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정원의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렇게 열면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요. 그 집주인이. 우리는 사실은 이게 쉽진 않아. 그죠? 이런 곳들이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저는 아파트 단지에 나무가 많은 곳들은 나무를 좀 없애고 잔디가 있는 건 잔디를 좀 걷어내고 일부는 나중에 좀 더 그 다양한 화단으로 꾸미는 꽃이 피는 화단으로 꾸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를 우리나라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관리할 거냐 이거예요. 누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늘 고민인 거예요. 돈은 다 있다니까요. 그 정도 꽃을 사서 그 화단을 꾸밀 만한 돈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가꿀 거냐가 이제 핵심이고 그런 측면에서 요 사례와는 좀 다르긴 하겠죠, 우리는. 그 다음에 이거는 베를린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되게 좋은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처음 연 곳이고 경기도에는 시민정원사라는 법적인 자격을 인증하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산에 여기서 멀지 않은 안산에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만듭니다. 200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기도가 이 정원문화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예요. 그런 데는 저도 역할을 좀 했죠. 그거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경기도의 정원문화박람회는 시흥시도 했지만 성남시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게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이었어요. 그 공약을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다 있는지 알아요? 저희는 정원문화박람회를 시청사에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의 이유는 누가 시장이 되든 어떤 공무원이든 정원이 아름다운 곳을 자꾸 봐야지 정원에 물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마을에도 필요하겠구나. 또 곳곳으로 확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는 거고요. 이게 그겁니다. 시청 옆에 시청에 이런 정원들 꾸며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가꾸고 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청에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늘 정원문화박람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고 나서 유지관리를 안 하니까 돈 들이고 황폐화됐다. 볼품없다. 이런 문제제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흥시도 마찬가지고요.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되던 거를 그래도 이 시청 앞에 놓으니까 시청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흥시청에 가면 차 대느라고 바쁘잖아요. 그죠? 거기도 지금 차를 일부 지하로 빼든지 아니면 주차타워를 만들고 좀 넓은 그 포장재료에 있는 곳을 걷어내고
전 정원을 꾸미면 좋겠다. 시민들이 오면 아 정원을 뚫고 시청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보다 박람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흥시가 2010년에 했고요. 수원시, 안성시, 성남시, 그 다음에 작년에 안산시가 있어요. 올해는 어디서 하냐면 부천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천시에 할 때는 꼭 가보시고요. 여러 가지 하여간 굉장히 많은 참여 인원들을 볼 수 있고, 안산시에 세계 정원 경기 가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산 갈대 습지공원 아시죠? 거기에 있어요. 45만 평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그게 멀지 않은 곳에 생기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마을 정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나 또는 뭐 어린이 공원이나 공동주택단지나 유지나 이런 데를 주거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생활 속이나 이런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 많게는 3억, 적게는 1억을 지원해 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광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올해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선정된 곳이 수원시, 시흥시는 없네요. 네. 네, 이게 좀 어려운 데를 주로 많이 하고요. 성남시는 자체 예산을 갖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마을 공동체가 꾸미는 내 집과 마을, 도시가 이렇게 정원화되는 것에 이미 경기도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들 산터에 마을 정원을 꾸미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네. 서울도 이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서울에도 서울 꽃으로 피다의 프로젝트를 기안하는데 저도 참여했고, 서울시는 참 잘하는 게 이런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이게 누구 마크예요? 이게 마크가 좀 뭔가 보이죠? 보여요? 안 보입니까? 네. 스타벅스 보이는데 혼자 안 보이시는데? 네. 스타벅스 컵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컵을 화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꽃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광주에서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서울시가 또 함께 참여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과의 연계. 뭐 이거는 시흥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녹색이고요. 그리고 그린을 되게 좋아하고 그들은 커피를 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화를 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스타벅스 집에 가면 어때요? 대부분 다 책 보거나 뭐 떠들기도 하지만, 그죠? 뭐 이런 문화를 이렇게 확산하고 있다는 거고요. 서울시도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네, 광주도, 전라도 광주도 도시정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의 석수골 마을이 굉장히 오래전에 했는데 이게 마을 정원을 꾸미는데 아주 소박하면서도 마을이 단합돼서 했던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골목길을 대상으로 한 사례 중에는 아주 우수한 사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수원도 열심히 해요. 수원도 아름다운 마을 정원 만들기 시장님이신데 이렇게 짜투리 땅이나 이런 빈터를 이용해서 정원을 꾸미는 활동들을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정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의 교육들은 이루어져 왔고 경기도가 그래도 꽤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시작하는데 영향을 줬던 좋은 사례가 바로 이 마스터 가드너예요. 아까 공동체 정원을 꾸미는데 역할을 크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1972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시애틀이라고 하는 워싱턴 주에서 시작을 했고 다섯 단계 정도를 거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훈련생, 기초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인턴을 하고 실습을 하고, 그리고 실습을 한 후에
마스터 가드너가 되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 뭔가 지역에서 훌륭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꽤 오래된 시스템인데 초기에는 재소자들 있잖아요. 그 재소자들을 뭔가 이렇게 순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에는 가드닝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3세계에서 입주한 넘어온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 정착 프로그램으로 했다가 지금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죠? 이 과정은. 이 과정은 그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뭔가 능숙도가 높아지고 숙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러 주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 로고가 다르죠. 그리고 본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널리저블 볼런티어.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똘똘한 자원봉사자. 아닌가요? 뭐 지적인 봉사자 이거보다는 똘똘한. 그럼 본인들을 커뮤니티 멤버이자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드는 구성원이자 활동가다. 액티비스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터, 교사, 그 다음에 예술가, 창조한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스로를 생각하고 정원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교육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마을의 그 샘플죠. 본인들이 실습으로 이렇게 정원을 꾸며보고 아이들과 함께 이런 가드닝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이 활동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과 또는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뭔가 이렇게 꽃을 만지고 화분 가꾸고 물 주고 하는 일들 흙을 만지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하기 좀 어려운 버거운 일들을 측면 지원하는 뭔가의 시스템 그리고 마을에 있는 학교에 있는 정원을 꾸며주고 또 뭐 텃밭도 가꿔주고요. 여기는 지역에 있는 마을 텃밭이죠. 커뮤니티 가든, 아까 얘기한 이 가든을 작업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마스터 가드너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민자원사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레인 가든이라고 해서 빗물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이 좀 땅속으로, 즉 토양 수분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상도 받고 서로 칭찬도 하는 그리고 필드 트립도 다니고 서로 같이 퇴비도 만들고 또 농장에서 다양한 상품 가치가 있거나 집에서 기르기가 좋은 토마토 이런 것들도 경작을 해보는 그래서 이 가드너라고 하는 게 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도 함께 다루는 그러니까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마스터 가드너가 이 농진청 산하 이 농업기술원에서 양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분들은 주로 도시농업, 도시텃밭 이쪽을 좀 많이 다루는데 저는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가 젊었을 때 2006년도에 12년 전이죠. 젊었죠, 그때? 참 젊었네요, 보니까. 이때, 21에서 조경가든대학 1기, 지금 같은 교육과정과 유사한 분들을 양성을 했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1,800명 정도?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이분들 중에는 다양한 그 노력을 통해서 뭐 조경 기능사를 딴 분도 있고, 또 새로운 활동들을 모색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실습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런 실습을 하려면 사실은 좀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재료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면 이게 아주 지역의 정원이나 공원, 아파트 단지 내에 일부 실습 공간이 정원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식물원에서 하기 때문에 식물원 안에 있는 공간이 꾸며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이제 디스플레이 가든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2007년도 사진이네요. 네. 그런 분들의 영향, 즉 아까 얘기한 조경가든대학에 시작돼서 한 십몇 년을 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정원사가 2013년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가드너가 갖고 있는 소양을 좀 더 높이고 정원 문화에 대한 이해를 주변에 확산시키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래서 봉사활동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 경기도가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이고 사업입니다. 1기가 만들어지는 건 2013년도 겨울이었어요. 이게 저희 식물원이고요. 1기 84명이 시험을 보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보고 1기가 배출이 됐고, 이게 정원사가 입는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이게 저희 식물원인데 이때 12월 달이었거든요. 12월 달에 도지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꽃 양배추 600만 원어치 심었었습니다. 돈 많이 썼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이게 2013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서울시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들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개발한 보고서를 그냥 주고, 그럼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님 인증하는 걸로 하세요. 미국도 그랬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여러분들 2009년도 자료를 잠깐 보면, 이걸 나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 지금 그 가드너들, 마스터 가드너들이 94,865명입니다. 미국 50개 주에. 여기 보면 50개 주가 아니라 42개는 2009년 데이터고 나머지 8개는 옛날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는 봉사활동을 시간을 보면 520만 시간. 이걸 돈으로 따지니까 101.4밀리온.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이에요. 1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10만 정도의 마스터 가드너들이 전 미국 주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는 활동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10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의 인원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게 한 10년 사이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도 서울시장님이 인증한 프로그램을 시민정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정원사는 처음에는 그 활동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협동조합도 많이 만들었지만 이 협동조합이 잘 됐겠습니까? 뭐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지금 없어진 데도 많고요. 뭐 통합된 데도 있고 지지고 볶고 뭐 싸우면서 성장을 하고 또 사라진 데도 있어요. 그거는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시흥시의 경우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성남시 저희 정원사들은 저희 식물원이랑 MOU 체결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지역에 이런 게릴라 가드닝 활동도 하고 있고, 특히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있는 숲을 관리하는 일을 경기도랑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이 크게 되지는 않지만 그 뭔가 봉사활동과 이런 그 정원 활동을 하는데 자기 돈이 들이지 않은 정도는 아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기도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정책보다도 훨씬 앞서서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원문화, 경기도 정원문화 산업진흥 조례를 2017년 3월 13일 날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인증하고 활용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명시된 내용을 이 조례 안에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정원문화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원문화진흥센터도 만들고 정원문화산업 지원을 하고 앞으로 정원문화산업을 위한 종합기획도 수립하겠다. 그래서 이 법령을 여러분들이 이 그 QR코드로 찍으면, 핸드폰으로 찍으면 이 법령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많은 사람을 기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시민정원사가 그렇게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태여서 아마 올해 그 새로운 지자체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새로운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 이 세계정원 경기가 되는 2022년 완공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4년 후에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요. 그 중에 이제 시민정원사가 관주도형이 아닌 시민 중심의 마을 정원 만들기를 해 가면서, 아까 영국의 브리트린 블룸 같은 그런 경기인 블룸, 꽃 속의 경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례 중에 지역에서 저희가 하는 성남 가드너예요. 성남 가드너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분도 공무원이시고요. 여기도 공무원이시고, 공무원들이 되게 많으세요. 공무원 퇴직을 앞둔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여러분들, 이분이 와서 이제 아마 나무도 심는 거 활동을 아마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지금 성남시청에 있는 정원문화박람회장 정원을 관리를 하면서 뭔가 실습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여러분들이 관심과 실습에 대한 좀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실습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과정을 마치고 내년도에 개설되는 시민정원사나 이런 좀 어드밴스된 실습 중심의 교육을 한 받으면 아마도 경기도가 도지사가 인증하는 시민정원사를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백옷 누리마을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함께 하는데 정원 문화가 되게 중요한 메카 역할을 할 거고 그 장소가 될 것이다. 근데 이미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평 이게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20평의 땅을 여러분께 실습용으로 내줬고, 또 정원 공간으로서 생명공원의 일부를 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되게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꼭 백원만이 아니라 정왕동에도 버려진 곳 또는 짜투리 공간 이곳들을 한번 꾸며놓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아까 경기도가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따면 좋은데, 내년도에 따려면 올해 하반기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어떤 계획을 갖고 마을 정원을 꾸밀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걸 계획안을 내서 신청을 하면 그 경기도도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이 반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미 시작한 분도 있고 또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중순 이후부터, 즉 내일부터 피기 시작하는 꽃들을 쫓아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쫓아가다 보면 6월 중순, 7월 중순까지 아마 쫓아갈 수 있을 거예요. 수국 막 이렇게 막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매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또 타이밍이 있는데, 올 봄에, 올 또 초여름에 많은 꽃들과 여러분들 씨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도감들 사서 한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노트도 하나 사셔서 내가 오늘 날짜를 적어서 2018년 3월 26일 날 어디에서 몇 시에 산수유가 꽃핀 걸 봤는데 이렇게 생겼다. 이게 되게 중요한 기록입니다. 내년에도 또 보시고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간의 변화를 보면서 어떤 식물과 어떤 식물이 심으면 어울리는지, 또 어떤 식물은 어떤 곳에서 잘 자라는지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한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부터 배우는 건 주로 소재들도 배우고 디자인하는 방법도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일상적으로 만나는 식물들과 친해지는 것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몇 시죠? 시간이 44분입니다. 좀 일찍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도 아닌 적당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